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제가 아트를 요즘에 계속 찍어가지고 못 올려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 진짜 여러 개를 막 만들 시간은 사실 없고 저희 원래 그 올럽에 나오던 아트 있죠? 요 꽃아트 이거를 어텀이랑 해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기교 변화 정도만 해가지고 해보시면은 되게 이쁜 요런 포인트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자,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내실 수가 있어서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칼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132번, 133번 요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거 색깔 말고 이제 그 다음 색깔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개 색깔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게을러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못 만들어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할 색깔은 134번과 132번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묽고 또 색깔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자, 베이스를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호박 색깔을 밑에다가 이렇게 반만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큐어 하지 마시고 134번을 이어서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렇게 꽁꽁꽁 찍어주시고 자, 이 찍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바르면 원장님들께서 지금 보시고 나서 따라 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큐티클 라인으로 꽁꽁꽁 찍어주는 거는 손에다 했을 때의 팁이에요. 우리는 손에다 시술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찍어주고 나서 같이 이렇게 내려요. 같이 내려서 같이 또 내려와요. 같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살짝 쓸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손에 했을 때 두껍게 안 나와요. 자, 같이 내려서 쓸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손에다가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씩 그 틀리잖아요. 팁에다가 하는 거랑.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사실상 제일 원리적인 거고 또 얘네들을 할 때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세요. 코털에 왠지 털마냥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가 있네요. 나중에 잘라주세요, 선생님. 네. 이게 왜 이렇게 붓이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가냐면 점도가 조금 쫀득쫀득 강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털이 한 번씩 삐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잘라주시기만 하시면 많이 문제는 안 돼요. 자, 같이 내려와서 또 그라데이션 하죠. 스치고 자 보시면 여기 중간은 많이 안 내려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스치면 돼요. 어차피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컬러기 때문에 이렇게 쑥 내리고 브러쉬 싹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그라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 또 큐어. 그러니까 이거를 10개를 다 하시고 10개를 다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한두 개만 그림 그리시고 나머지는 스톤 같은 거, 아트 같은 거 해주셔도 되게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조금 더 위에를 하든 밑에를 하든 내가 더 면적이 많았으면 하는 컬러들을 위주로 올려주시면 되고 호박색을 너무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위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면 위에서 쓸어져서 내려오니까. 하고
촘촘히 하세요. 너무 널찍널찍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촘촘히 가주시면은 제가 그라데이션 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두시면은 지금 얘가 팁이 투명하기 때문에 밑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사실 손톱에다가 하면 핑크색 위에 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비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좋고요. 만약에 내가 비치는 게 싫다, 나는 정말 비치는 게 싫다, 그러면 밑에다가 우윳빛을 한번 깔고 아니면 필수굿에 밀키 톤업을 한번 해주고 나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발색이 잘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바로 닦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베이직실을 한번 발라가지고 닦을 거예요. 자, 베이직실을 바를 때 구멍이 뽕뽕 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그거는 양이 적어서 그래요. 베이직실은 묽은 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젤의 점도랑 맞지 않으면 이렇게 구멍을 낼 때가 있는데 이건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톰하게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 큐어를 빨리 1초 정도만 해주시면은 그대로 큐어가 바로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키친페이퍼로 클렌저 혹은 알콜이 더 나아요. 알콜 이용해가지고 닦아주고요. 자, 여기다가 꽃을 이제 그려줄 건데요. 자, 브러쉬는 리프롱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브러쉬는 이렇게 짤막한 아이 리프 큐트라는 아이와 이렇게 리프 롱이라는 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아이인데 얘는 숱이 더 많아서 크고 넓은 꽃을 그릴 수 있고 얘는 숱이 얘보다는 조금 적지만 뾰족하고 작은 꽃잎을 그리기에 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젤 포니 젤로 1번을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브러쉬 끝쪽에다가 이렇게 먹여주세요. 자, 끝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해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야지 얘가 전혀 벌어지지 않고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잎 같은 경우에 빤빤하게 안 그려져 있죠? 꽃잎에도 약간 결이 있잖아요. 그런 결을 살려서 이제 만들어 주실 건데, 자, 꽃을 그릴 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요 중심으로 내가 한 4, 5개 정도만 섹션을 먼저 나눠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절대 90도로 나누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정형화된 로버트 같은 꽃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자, 한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 선을 약간 뾰족하게 긋죠? 자, 그 뾰족하게 그은 아이를 더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눌러서 빼요. 다시 1시 했고요. 자, 한 10시 정도 뒤에서 빼서 앞으로 가면서 뾰족하게 만들고 빼서 들고 자, 다시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한 8시 정도 방향에서 빼서 눌렀다가 들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방향들이 다 90도의 방향은 아니니까 자그 다음 방향을 뭐한 6시 정도로 뽑아주고 자그 다음에 손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 2시 정도나 4시 정도로 만들까요? 4시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사이에만 그려주시면 돼요. 끝을 좀 뺐다가 눌러서 들어오고, 끝을 뺐다가 눌러서 들어오고, 이팩 크기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크고 작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나름대로 이뻐요. 자, 꽃이 조금 듬성듬성 있도록. 그런 다음에 얘를 큐어를 할게요. 자, 또쓸 거거든요. 자, 큐어를 한 1분 정도는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더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앞전에 썼던 컬러 그대로를 여기다가 묻혀주세요. 흰색 위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요. 그라데이션 방법은 아까 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해요. 자, 큐티클 라인까지 발라줘서 밑에까지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서 그라데이션. 자, 밑에 어차피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신경 써서 그라데이션을 하지 않아도 얘네들 알아서 다 그라데이션이 돼 보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알코올 살짝 묻혀가지고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거의 마른 듯하게. 그런 다음에 살짝 닦아주세요. 살짝 닦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더 그릴게요. 자, 이번에는 딱요 중간에다 그리면은 안 이뻐요. 얘네들의 여기 뭐 오른쪽 왼쪽보다 조금 더 기울여지게 그리거나 오른쪽 왼쪽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1 위치에다가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좀더 생동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의 뾰족한 부분으로 해서 또한번더 이렇게 완전 중간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이렇게 또 크기도 다르고 중간보다 조금 더 옆으로 치우쳐도 되고 약간 뭐 이렇게 휘어져도 되고 다 틀리죠? 꽃이 정형화된 아이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뭐두 개를 더 그려도 되고 상관없죠. 나한테 맞고 그냥 꽃이 정형화된 게 없기 때문에 풍성하게 그려주면은 이쁘죠? 간단하게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알코올 혹은 클렌저에다가 씻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위에 그라데이션 했던 그 색깔 있죠? 그 아이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콩 찍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내가 흰색으로 칠했던 부분 있죠? 그 아이를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안에서.
제가 아까 전에 꽃을 그릴 때도 막 손을 돌려서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손을 이렇게 손님 손을 돌려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색깔을 이렇게 퍼트린다고 할 때, 내가 손이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이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쭉 일자로 뻗어서 이렇게 나와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님 손을 조금 돌려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한번 싹 뺐죠? 그런 다음에는 다 중간까지만,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게만 약간만 더 잡아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약간 덩어리진 거는 살짝만 더 쳐주기만 하면 없어지고, 얘네들은 어차피 컬러 자체가 좀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가 약간 덩어리져 보인다고 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덮이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과 아닌 분들하고 다 이제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한 부분을 그릴 수 있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시고 싶으신 건 중간에 얼마든지 생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리프 큐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릴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리프 큐트 작은 브러쉬 가지고, 아까 전에 흰 색깔 그렸던 거 말고 밑에 그렸던 거 있죠? 제일 아래쪽을 기준으로 작은 꽃을 그려주면 더잘 보여요. 자, 리프 큐트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눌렀다가 빼기만 하면 돼요. 눌렀다가 빼고, 꽃잎을 뭐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시고, 적게 그리고 싶으면 적게 그려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그렸지만 레이어드를 하고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다음 레이어드를 할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린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면 좀더 안이 더 풍성해진 느낌이죠?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는 한 1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나서 스무디를 발라요. 무광탑. 저희 스무디가 파우더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무광이 진짜 제대로 나잖아요. 항상 근데 많이 저어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젤만, 국물만 떠서 쓰시면 나중에는 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사용하실 때꼭그 젤과 저어서 하시는 걸로. 요렇게 하면은 훨씬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광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광으로 하신다고 하면 탑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딱 탑을 하고 미경화를 닦고, 미경화가 있는 그 젤이라면. 그래서 하고 나서 꽃잎을 한 네다섯 개나 3개 정도만. 왜냐면 포니가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얘는 꼭 탑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만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해도 되게 그림이 달라요.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 닦으면 끝나요. 그렇고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숏라이너를 이제 이용할 거거든요. 저희는 편집이 없어놓으니까, 그죠? 제가 그리는 모든 게 그냥 바로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그
그거 해요. 불리해. 편집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편집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올려야 돼. 숏라이너로 바로 이렇게 그려도 되게 잘 그려지잖아요, 그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까지 적어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큐어는 한 1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돼요. 되게 두 개, 네. 이거 언제 한 10개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샵에다 두시면 손님들이 보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중간이 좀, 여기는 좀 좁고 얘는 좀 넓잖아요. 넓은 게전좀 이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요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은 넓은 게 이쁘면 그 넓은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손톱에다가 올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톱이 이쁘면 제 손톱에다가 해서 보여드리면 진짜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자, 이렇게 보면 네, 되게 가을가을합니다. 그쵸? 여기다가 스톤 같은 거 큐티클 라인에만 되게 작은 거 박아서 해줘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그 계정하고 뭐 전화번호는 항상 아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나 이제 구입하시고 싶은 거 항상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